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족관절 외측 측 뿌인대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 동의 및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 동영상입니다. 족관절 외측 측 뿌인대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발목이 수술을 이렇게 안으로 접질리는 거죠. 이렇게 접질리고. 이런 것은 이제 보강을 인대를 보강을 해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국소마취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데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말미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전신마취나 허리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추후에 마취과 선생님께 따로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번호를 쓰시고 환자 이 성함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뒷자리에 나이를 뒷자리에 그 성별을 나타내는 첫째 자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은 종이 서식은 이거랑 똑같겠지만 태블릿 PC 서식은 글씨 체라든가 글씨 배열 순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환자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단과 수술의 위치. 진단은 족관절 외측 측 뿌인대 불안정성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해서 수술을 결정할 거고요. 다만, 마취 직전에 이학적 검사상에서 만성 족관절 활액막염 증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경적으로 활액막 절제술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타 뭐 다른 수술이 동반되면 왼쪽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표기를 할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건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으면 사진에서 보면 발목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인대가 끊어진 거고요. 좀덜 벌어지더라도 발목을 앞으로 당기면 발목이 쑥쑥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빨간 거와 아래에 있는 빨간 거가 손상을 받아서 그런데요. 이걸 전거비인대라고 하고, 이걸 종비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접질리면 이 전거비인대가 제일 많이 끊어지고 이 종비인대가 두 번째로 이제 끊어지는데 이두개 중에 하나를 꿰매거나 이두 개를 다 꿰매거나 하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가끔 보면 이게 전하방 경비인대라는 거예요. 전하방 경비인대가 여기가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가 흉터처럼 두꺼워진 분들이 여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두꺼워진 데를 잘라내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바셋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거비인대입니다. 거비인대인데 이거는 잘안 뜯어집니다. 표시만 해놓은 거고요. 발목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골이고 이게 이제 견골인데 안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 때 바깥쪽 복숭뼈 아래에 이게 작은 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비골하 부골이라고 하는데 수술할 때 이게 떼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족관절 불안정성이 잘 유발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이 거골하 비골은 되게 이 전거비인대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거골합이고 여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전 거비인대를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 직전에 이학적 검사상에서 만성 활액막염 증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절에서 활액막 절제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발목 관절 안에 만성 활액막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경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서 발목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관절경으로 보고 이런 활액막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하는 거고 증상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에 대한 설명이고,
만약에 이 활액막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족관절 관절경 활액막염 수술을 마친 후에 추가의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추가의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바로 누워서 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수술하는 걸 치과의라고 하죠. 치과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는 어떻게 하냐면 발목 이제 관절을 옆에서 보면 외측 복습뼈인데요. 수술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피부 절개가 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표시한 대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발목을 뒤로 확 제끼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 이렇게. 주름 따라서 절개를 하면 수술하고 나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저는 시행을 하고 피부 절개를 하면 피부 절개는 어쨌든 피부신경을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 주위로는 감각이 좀 둔해진다는 거, 남의 살 갖고 둔해지고 이상하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천비골신경과 비복신경에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절개 부위 앞에 보면 요로 천비골신경이 지나가고요. 요로 비복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절개를 할 때도 그 신경을 손상받지 않게 절개를 주의해서 잘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 절개 후에는 하방신전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대도 아니고 힘줄도 아닌데 되게 얇은 막인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 또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 이런 것처럼 아주 튼튼한 조직이에요. 얇은 조직. 이걸 방지해서 나중에 또 이거는 추가로 덧대서 튼튼하게 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방신전 지지대를 방리를 하면 그 안쪽에 관절 주머니가 보여요. 안쪽에 저 깊은 곳 안쪽에 그런 관절 주머니를 잘 절개를 하면 전하방경비인대랑 전거비인대랑 종비인대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인대인데요. 쭉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방 경비인대, 전거비인대, 이 종비인대인데 이게 여기에서 관정낭을 절개하고서나 살짝 뒤집으면 이세 개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세 개를 다. 그래서 어디에 이상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비골화 부골이 있는 경우 아까 내 사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비골화 부골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골화 부골이 있을 경우 이걸 제거를 하고 확인을 한이세 개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전하방 경비인대에서 병변이 있으면 이거를 잘 다듬어요. 잘 다듬고 깨끗하게 해서 봉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뼈, 이 비골이죠. 이 비골 뼈에다가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나사못을 고정할 수 있게 터널을 내든지 해서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봉합사로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 뼈에다가 봉합을 하는 거, 꿰매는 겁니다. 얘 병변이 있는 거는 병변을 잘라내는 거고 얘하고 얘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의 병변은 제거를 한 다음에 튼튼한 정상 조직은 이 비골, 바깥쪽 복습뼈에다가 꿰매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측 측부인대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약할 경우에는 인조인대, 동정권, 자가건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조인대라는 건 이제 끝나팔이거든요. 좀 두꺼운 실 같은 게 있는데, 안 녹는 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던가, 동정권이라는 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사람의 이제 기부자가 준 그런 다른 사람의 힘줄, 자가건이라는 건 본인의 힘줄, 수술실에서 비골건이라든가 아니면 아킬레스건이라든가 기타 다른 거를 조금 째가지고 조금 떼내는 수가 있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거비인대라든가 아니면 종비인대라든가. 이거는 봉합술이 아니고 재건술입니다. 재건술. 추가로 봉합, 재건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걸 봉합을 하는데 이 전거비인대 또는 종비인대가 너무 가늘거나 없어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될 때는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수를 할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수를 이제 했으면, 인대를 하나 또는 하나 두 개를 봉합 또는 재건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방 신전 지지대를 외과 골막과 중첩대에 재봉합니다. 아까 제가 하방 신전 지지대 아주 얇은 튼튼한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막이나 골막처럼 그거를 이 비골에다가 다시 땡겨서 꿰매줍니다. 그러면 얘가 튼튼해요. 안으로 이게 잘안 접히게 됩니다. 얘는 접혀, 얘는 접히는데 얘가 안 접히게 하는 거죠. 덜 접히게. 그런 다음에 피하 지방, 지방층을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 조직을 봉합을 한 다음에 연부 조직 피부를 봉합을 하고, 피부 봉합은 나일론 또는 의료용 테이프, 피부 본드 등으로 봉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수술 자체는 끝나는 겁니다.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기부스를 유지하다가 수술 후 3에서 7일 정도 경과 후에는 부종이 가라앉으면,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깁스로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통깁스인데 이렇게 뒤꿈치가 다 보여요. 이렇게 뒤꿈치 개방형 통깁스. 그래서 저는 이거 수술하고 나서 이거 가보면 바로 걸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걸으라고 하고, 이거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있다 갔는데, 어쨌든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가 가볍고 여성인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하고요. 몸무게가 무겁고 키가 크고 뭐 남성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했을 때는 살살 걸으라고 하고, 통기부스 걸을 때는 일반 보행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 방법이고,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냥 일반 통기부스를 하는 분들도 있고, 통기부스 하면 발목 운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보조기를 해가지고요. 가벼운 보조기가 있어요. 보조기를 해가지고 이 운동을 바로 할수 있게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야, 나는 그것도 싫어. 발목 보호대면 충분하지 뭐. 튼튼하게 했으니까 해서 그냥 발목 보호대, 발목 아대 같은 거 있잖아요. 감는 거. 그런 걸로만도 유지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각자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 옳다라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이고요. 기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적 만성 활액막이 있을 경우에는 활액막 절제술을 이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이었고, 다음에는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관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 치료, 회복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 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쪽은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의 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인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요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 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증, 아이고, 저게 이렇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동맥에,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溶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같은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그게 이제 전신 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의 수술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합체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지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 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이 환자분들도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 그리고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 치료니 물리 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이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예,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개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도 될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엔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의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 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요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요 뒤에,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